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그 몇몇 분께서 택견의 태질,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기는 방법에 대한 그 강의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택견의 태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덜미쟁이, 그리고 오금쟁이, 그리고 상대방이 덜미를 잡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어를 하고 혹은 되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미제비는 상대방의 목덜미를 안으로 이렇게 잡거나 혹은 밖으로 걸어서 잡는 걸 덜미제비라고 하고요. 오금제비는 그러니까 무릎 뒤, 네, 그러니까 무릎 뒤를 오금이라고 하는데 이 손으로 상대방의 오금을 잡는 걸 오금제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덜미제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미제비는 이렇게 손을 안쪽으로 감아서 쥐는 안덜미제비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틀어서 잡는 박덜미제비가 있습니다. 이때 덜미를 잡는 법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덜미를 잡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뜬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걸어서 완력으로 이렇게 당기려고 하면 사실 잘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덜미제비 할 때 중요한 건 덜미를 잡는 순간 이쪽 팔뚝을 상대방 쇄골 쪽으로 강하게 붙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덜미만 걸었을 때는 상대방이 몸으로 힘을 버틸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지렛대처럼 덜미를 잡고 쪼여서 팔뚝으로 상대방 쇄골 쪽에 붙었을 때 상대방의 중심을 이렇게 완전히 꺾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어떤 기술을 쓸 때 좀 더 편해집니다. 네, 안덜미제비도 이렇게 잡고요. 박덜미제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서 잡는 게 아니고 잡는 순간 이렇게 몸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바깥쪽으로 덜미를 밀든 당기든 아니면 상대방 바깥쪽으로 이렇게 덜미를 밀든 할 때 손만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방의 중심을 흔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손만 잡는 게 아니라 덜미를 잡는 순간 팔뚝을 상대방 몸쪽에 강하게 이렇게 붙여준다는 점, 이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금제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금은 무릎이 구부려지는 뒷부분을 오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금을 잡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금을 잡아달라고 해서 오금을 이렇게 내 다리 사이나 혹은 내 몸쪽으로 빠르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차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오금을 잡히는 순간 버티려고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방 가랑이 사이에 끼우게 되거든요. 세게 들어 올리면 내 낭심을 맞을 수가 있고 내가 덜미를 잘 잡았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다리 가랭이 사이로 다리를 끼워 넣게 되면 사실 상대방을 넘기기가 좀 어렵게 돼요. 네, 물론 뭐 이제 다른 기술로 넘길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기술을 한 번에 넣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금을 잡을 때는 반드시 내 몸 바깥쪽으로 그 오금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을 때 오른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내가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붙어서 퇴진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요. 상대방을 밀면서 넘길 때에도 내 몸 바깥쪽으로 안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상체를 밀어주고 내 몸 바깥쪽으로 오금을 이렇게 채줘야 상대방의 몸을 한 번에 무너뜨려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통 택견의 방식에서는 오금지를 이렇게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넘기는 방법으로 쓰는데 또 예법 택견에서는 상대방의 덜미를 강하게 잡아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둔화시킨 상태에서 얼굴로 이렇게 계속 잡고 때리는 방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덜미제비는 전통 택견에서 예법 택견에서든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태질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덜미제비와 오금제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지 한번 그 실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덜미를 견고하게 잡고
상대방의 상체를 45도 밑 방향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선으로 상대방의 오금을 내 몸 바깥쪽으로 끌어당겨주면서 이렇게 동시에 힘이 써지고 있는 거죠. 이때 좀 더 상대방의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발이 한 스텝 들어가면서 땅에 끌어당겨주면 이렇게 회전을 밑에 45도 방향으로 틀면서 한 번에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빠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 네, 상대방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덜미 당기기 5금질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안덜미를 밀면서 상대방의 5금을 어떤 식으로 잡아채는지 그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미를 밀어주면서 상대방의 중심을 순간적으로 꺾어주고 그리고 이 오금을 내 몸 안쪽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마찬가지로 스텝이 한 스텝 나가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덜미제비로 상대방의 타이밍을 읽어서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덜미제비가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그 되받아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덜미가 들어오고 내 응급을 잡으려는 순간 네, 내가 먼저 이거를 읽어내고 네, 스텝이 한 스텝 빠지거나 혹은 한 스텝 나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면 이 팔이 상대방 팔이 빠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덜미를 들려고 해도 앞으로 나가서 오금을 잡아서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스텝 나가면서 넘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회피하면서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오금을 잡아서 상대방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빠른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안덜미로 들어오면 네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뒤로 회피를 하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네, 회피를 하면서 오금을 잡아채서 상대방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예법 견주기에서 많이 보시는 동작인데 견주기 하다가 네,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대방 덜미를 잡고 빠르게 때리면서 움직여주고 네, 이렇게 때리는 용도로도 예법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덜미제비 그리고 오금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덜미로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덜미제비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되치기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도 한번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택견에 궁금한 그 기술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또 어떤 기술들이 보고 싶다 혹은 네, 뭐 택견에 어떤 점이 궁금하다 라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항상 잘 눌러주시고요. 많은 시청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기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